일요일 밤 10시 40분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2 방송 시간입니다. 와우! 유! 얘들아 안녕. 안녕. 나는 케이윌이고 난 딘딘이야. 우리가 이번에 슈가맨 2에 한 번씩 더 쇼맨으로 나오게 됐어. 근데 이게 컨셉이 반말이면 우리도 반말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네. 각각 우리가 시즌 1때 좋은 무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됐어요. 네. 그렇지? 네네. 나는 지난번에 그 파파의 사랑 만들기란 노래 발라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느낌의 노래를 딘딘군과 함께 하게 됐어. 나도 이번에 KWL 형과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 해보는 콜라보라서 많이 기대가 되고 노래도 평소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어서 아주 기대가 크다고. 가장 기억에 남는 슈가맨. 난 아무래도 파파가 되게 기억에 남고 최근에는 이지훈 선배님 나오셨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. 저는 뭐 다, 저는 근데 김성재 형님 편이네. 아무튼 그랬고 어떤 무대를 사실 보여줄지 아마 감이 안 잡힐 텐데 저희가 준비한 무대도 있지만 전 솔직히 위너 무대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쵸 그쵸. 여러분들도 위너 무대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저희 무대도 네. 하지만 뭐 반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전 그런 성급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응? 네. 네가 만들어야지 반전인데. 형 노래예요. 아니 네. 그 딘딘이 굉장히 뭔가 그 감성적이고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랩을 들을 수 있을 거야. 약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요일 밤 10시 40분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2 꼭 본방사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날 꼭 나오게 될 테니까 잊지 마. 일요일 밤 10시 40분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2야 꼭 본방사수 해주고 우리 노래도 같이 스트리밍 해줘. 고마워. 그때 봐. 안녕.